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목소리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귀인의 목소리는 이 단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자가 여인의 음성이 있으면 홀로 빈천하고 여인이 남자의 음성이 있으면 또한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남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음입니다. 음이기 때문에 여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남자가 크다 그러면 여성은 음이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죠. 이렇게 음향에 이치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지 좋은 것입니다. 남자가 여인의 음성이 있으면 홀로 빈천하고 여인이 남자의 음성이 있으면 또한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목소리를 내야만 이게 이치에 맞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이 크면서 음성이 작으면 흉하다고 했습니다. 몸이 크다는 것은 이 역시 음향에 따지면 양에 해당되죠. 몸이 양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양의 목소리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음성이 작으면 흉한 것입니다. 크면 큰 목소리가 나야 되고 작으면, 작은 사람은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거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몸이 크면서 음성이 작으면 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이 맑았다 탁했다 하면 형벌을 당한다. 음성은 일단 맑아되죠. 근데 목소리를 내는데 맑은 목소리 나왔다, 탁한 목소리 나왔다, 이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성이 크고 작음이 균등하지 않으면 빈천하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컸다가 작았다, 작았다 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면 끝까지 커야 되고 작으면 끝까지 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목소리가 나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균등한 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목소리가 가벼우면 이리 판단에 무능하며 목소리가 깨지면 이를 함에 완성이 없다. 목소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피부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상법의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가벼우면 무능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깨지면 이를 남의 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목소리는 조화롭고 깊고 두터우며 윤택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가장 좋은 것이죠.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조화로워야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조화로워야 되죠. 우리 관상도 조화, 균등, 평등, 이게 맞아야지 좋은 것이죠. 깊고 두터우면 윤택해야 된다. 목소리는 깊어야 됩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가느다란 것보다 이렇게 좀 두툼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목소리, 톤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소리가 탁하면 운이 열리지 않는다. 탁하면, 관상에서 탁하다고 하는 것은 운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탁하면 안 됩니다. 맑아야지 좋은 목소리입니다. 제가 쭉 읽고 설명을 해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고 쭉쭉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성이 시냇물에 흐르는 물과 같으면 귀하다. 계곡이나 산에 가면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있죠. 그리고 듣기에 좋죠. 이런 목소리라면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항아리에서 울리는 듯하면 복이 있다. 항아리에 대고 말을 하게 되면 울리죠. 울림이 있는 목소리, 이게 참 좋은 목소리입니다. 복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몸이 작고 목소리가 웅장하면 관직에 오를 수 있다. 몸이 크고 목소리가 작은 것은 흉합니다. 하지만 몸이 작은데 이 목소리가 큰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목소리가 작고 몸이 크면 요절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큰데 목소리가 작은 것은 어쨌든 흉하고 요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것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시냇물에 흐르는 물과 같은 소리를 내주며 상대도 듣기 좋고 말하는 본인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많이 들여놓는 게 좋은 것이죠.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목소리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소리 관상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모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